예전에 일했었던 몇 년 전에 서울 가기 전에 일했던 우동집에서 알바를 짧게 여전히 장사는 잘 되고 있고 몇 년 전에 내가 일을 했을 때도 되게 바쁜 그런 줄 서서 먹는 그런 가게였어요. 지금은 오히려 더 자리 잡아서 꽤나 유명한 집이고 옛날에 여기서 일할 때는 또 일하는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. 근데 아무튼 오랜만에 여기 와서 일을 하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도 옛날에 같이 일했었던 그런 직원들도 아직 남아있고 해서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또 덕분에 또 같이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잘 도와주고 해가지고 뭐가 뭐 어떤 일은 더 쉽고 더 어렵고 그런 거는 없지만 확실히 이제 되게 뭔가 활동을 한다라는 거는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아무것도 오늘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했으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 거예요. 멍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뭔가 사람을 만나서 이제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게 되게 또 좀 좋았던 것 같고 오랜만에 이런 또 서비스업에 일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또 새로웠습니다. 이런 음식점에서 일하는 서빙이나 이런 서비스업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확실히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? 더 잘 맞고 잘 안 맞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식점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결국 다 정해진 일을 하는 건 똑같은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단점이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변수가 많다는 거죠. 그만큼 진짜 네, 제가 점장이랑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은 그 돌발 상황이 뭐 수십만 가지가 되는 돌발 상황을 우리가 모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센스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일 잘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했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결국은 음식이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면 그거를 고객님께 이제 서빙을 해주고 제대로 무사하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손님이 필요로 하는 거 이거를 전해주는 건데 딱 정해진 것 말고 이제 손님이 특별히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뭐 손님이 기분 안 나쁘게 그리고 이제 충분히 손님이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다행히 나는 같이 좀 오래 일을 하면서 직원으로 좀 오래 일을 했었고 또 여기 일하는 직원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하러 올 수 있지 않았나. 아무튼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좋았습니다. 앞으로도 뭐 많은 일을 하겠지만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할 때 굉장히 또 보람되니까 앞으로도 좀 더 뭔가를 해도 또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